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정태건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배우 이태곤의 방역지침 위반 논란입니다. 테나시아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배우 이태곤 씨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자를 먹다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전날 이태곤이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태곤 씨는 지난 21일 일행과 서울 청담동 골프존 파크 청담고무 스크린에 방문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골프를 치던 이태곤 일행은 피자를 주문해 콜라, 커피 등 음료와 함께 실내에서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지만 이태곤 일행이 이를 어겼다는 게 신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태곤 소속사 라마 엔터테인먼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태곤이 전날 스크린 골프장에 방문한 게 맞다면서도 이태곤의 친구가 배가 고파져 먹을 게 없냐고 물었고 업주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은 섭취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자를 먹은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업주도 해당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업주는 테나시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태곤에게 그렇게 안내한 게 맞다며 우리 매장은 스포츠시설업과 식품판매업 두 가지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식당으로 허가가 난 사업장에서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업주는 자신의 매장은 식당업을 겸하니 취식이 가능하고 이태곤은 업주의 이 같은 안내를 따른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두고 꼼수 영업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태곤 씨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태곤이 먹은 피자가 판매해도 되는지가 아닌 그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자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방역지침은 식품의 판매가 아닌 취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태곤 씨가 도시락을 싸서 먹더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죠. 자신의 취식 행위가 아니라 판매를 문제 삼는 이태곤의 해명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